제가 약속을 한 게 2017년도 18년도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모의논술하고 비교하는 후속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제가 아까 전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다면적 사고, 창의력 그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 연쇄대하는 비교 문제, 선택형 문제가 제시문에 나오고 연대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2017년 기출문제 갖고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 입문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연세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평화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에 여러분들 2015년, 14년도 문제는 어떻게 나왔나면 이게 없어. 그냥 얘만 나왔어, 얘만. 제시문에 비교 분석하시오. 여러분 실제로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나왔어요. 가장 제시문이 짧은 대학이 연대야. 제시문이 반줄. 한번 비교하시오,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뭐 엉뚱한 관점에서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대 스타일로 이제 가는 거지. 제시문에 대해서 성격을 먼저 얘기해줘. 얼마나 독해하기 편해. 수험생들은 못 믿는 거야. 과거엔 이렇게 나왔어. 제시문을 비교 분석하시오, 그래. 제시문 성격을 얘기 안 해주면서 수험생들 네가 찾아봐라 이거야. 방향성이 틀려지는 거야. 채점하기 곤란해. 그래서 성대논술 같은 건 항상 그렇게 나오잖아. 제시문 다섯 개, 여섯 개 나오면 어때요? 뭐뭐에 관한 제시문이다. 뭐 그런 유형처럼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응? 연세대가. 가다는 평화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요, 가다의 제시문이 이게 무슨 얘기야? 독해에 대해서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거지요. 이렇게 독해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이렇게 할까봐 너 불안하다 이거야. 요렇게만 독해하십시오. 제시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친절하다. 친절하게 간다. 제시문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해주는 거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다음 비교 분석이지. 자기가 비교 분석하는 거야. 제가 항상 그 연대를 갖다 합격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교하고 분석의 기준을 본인이 만들어야 돼. 기준을. 본인이 만듭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면적 사고지. 이게 창의력이지. 이게 창의성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저는 보통 아이들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새가 세 개로 가지 말아라 이거야. 이게 천자식이란 말이야. 두 개만 가라, 두 개만.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교 기준을 갖다가, 비교 기준에 대해서 A라는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가나 다가 비교가 되면, B라는 기준에 의하면 가와 나다가 비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가라 그럽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가 창의성, 다면적 사고를 요구하는 게 비교 기준을 본인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죠? 요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논제가 굉장히 친절해졌다. 그죠? 과거에는 요렇게 논제가 나왔지, 요렇게. 앞으로도 그러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겠다. 그러면 요거 빼야 되겠네. 물론, 저도 그래서 궁금합니다. 모의고사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 아마 좀 난도로 있게 가려면은 이렇게 가는 게더 낫죠. 그렇죠? 제시문에 비교 분석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보통 제가 항상 그 연세대학을 하는 수험생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천자 천자 글쓰기란 말이야, 이게. 총 합치세 2천자입니다. 그래서 2천자인데 전체 2천자 글쓰기를 2시간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게 합격하려면은 누구나 2시간은 똑같단 말이야. 이게 시간의 농도가 틀려야 돼. 시간의 농도가 다른 친구들보다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 똑같이 2시간이 활애되는데, 자, 여기서 잠깐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연대논술이 합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죠? 여러분 답안을 봤을 때 교수가 어떤 느낌이 들으면 합격을 해? 야, 그거 아니야? 이야, 그렇지. 응? 그럼 그게 뭐야? 이야, 이러면 합격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어? 여기에.
얘 봐라. 다른 애보다 틀리네. 틀리네. 그죠? 차별적인 사고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술에서는 특히 연세대학처럼 다면적 사고력을 물어보는 학교에서는 차별적인 사고료. 어머, 이렇게도 생각하네. 그렇죠. 자, 그럼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간이 많다고 이게, 그런 글쓰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다고. 이거는 결국 공부 습관이 바뀌어야 돼. 이런 차별적인 사고가 되려면 공부 습관이 바뀌어야 돼. 공부 습관이 무슨 얘기야? 그립기 습관이 집중력이 좋아야 되는 거야, 집중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다 동의할 겁니다, 제 얘기에. 집중력이 우리 공부하는데 논술뿐이라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알고 계세요. 근데 집중한다 그래서 집중하니, 야, 지금부터 내가 집중할 거야. 그래서 집중하는 거야.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니잖아. 본인이 논술을 하면서 저 같은 건 집중하는 장치를 만들어주죠. 집중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집중하는 장치를 만듭니다. 그 집중 안 할 수가 없어. 그럼 장치가 지금 몇 가지가 있죠. 학생들한테 계속 집중을 하게 만들어. 그 논술 3시간 하면요. 나가서 비틀거려 막 끝나고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그치, 집중하면 힘들지. 선생님 배고파요. 그치, 집중하면 배고프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연세대학교 2시간을 보면서요. 아, 난 연대 보통 아이들 이제 보면 어때요? 연대 이제 시험 보러 가가지고. 야! 연대, 여러분 2020학년이야. 20학번 미리 왔다 갔다 막 낙서하고 막 그러고 와. 기쁘게 온단 말이야. 아, 그런 친구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대가 끝나고 여러분들 2시간을 전부 다 몰입을 해봐. 집중을 해. 평상시 훈련으로. 2시간 내내 집중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래도 종이 확 쳐. 바로 일어날 수 있어. 못 일어나. 힘들어서. 힘들어야 돼. 쓰고 일어났을 때 비틀거릴 정도로 집중해야 돼. 정말 비틀거려야 돼. 제가요. 농만 집만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일어나는데 작년에도 그랬어. 어, 선생님 정신이 약간 비틀거리고 뭐 다리가 풀리고 그랬어요. 어, 너 학교 갈 가능성 높다. 그 친구 학교 갑니다. 그 정도로 시간의 농도가 다른 애가 틀려야지. 그러니까 평상시 집중 훈련을 계속 해야 돼. 저는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런 거 해주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장치를 만들어줍니다. 사실 논술은 그런 겁니다. 내 답안이 다른 애하고 차이가 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연대 논술을 보고 나서요. 우리 재학생들 2시간 딱 보고 나서 순간적으로 너무 집중해가지고 너무 집중하는 게 종이 확 울렸어. 일어나는데 비틀거리고 막 정신을 살짝 잃었다. 어, 그런 친구도 학교 갑니다. 너무 집중해가지고 죽었다.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수석학교.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집중력 쌓입니다. 응? 여러분들이요. 공부는 집중력이고 특히 논술은 다른 애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 답안과 다른 애 답안이 틀리려면 어떻게 가야 돼? 내가 더 몰입을 해야지 틀리지. 그렇죠? 논술이라는 게 시간이 많다고 좋은 답안이 나오는 게 아니야. 처음에 봤을 때 그 느낌이지. 선입견이 잘못되면 사고가 거기서 전개가 안 된다는 얘기야. 자, 2번 문제를 잠깐 연장해서 볼까? 제시문 라. 항상 연세대에는 제시문 4개 나오고 나서 옛날에는 제시문 3개 나왔어. 제시문 4개 나오고 라를 기준으로 이제 2번 문제를 만듭니다. 국가 A가 국가 B보다 평화지수가 낮은 이유 또는 국가 B가 A보다 평화지수가 높은 이유를 제시문 주장을 근거로 쓰라 그랬지. 그러면 이게 이제 연세대에는 그나마 다행인 게 이게 통문제지. 통문제가 무슨 얘기야? 제시문을 독해해놓으면 한번 이 독해해놓으면은 써먹을 수가 있잖아. 1, 2번이 전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우리 그 경희대나 그런 대학들은 제시문이 틀려 서로 가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죠. 다행히 연세대는 현재까지는 모의논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현재까지는 통문제 하나의 제시문에 1번, 2번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된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1번을 열심히 해놓으면 2번 할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간다.
자,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제 모의논술이 나왔을 때, 우리 모의논술하고, 그죠? 우리 그 과거의 기출문제하고 어떻게 방향성이 틀리나?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또, 선생님, 하, 선생님이 막 집중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